안녕하세요. 컴파이컴 최사장입니다. 제가 나름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지는 직업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쉬워서 모두 다 알겠구나, 일반 분들도 다 알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부분이고 정말 별거 아닌데 아직까지도 하드웨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컴퓨터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분께서 이렇게 문의하셨어요. 외장 그래픽을 하면 컴퓨터 케이스 바깥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좀 놀랬어요. 이 정도로 모를 수도 있구나. 물론 이제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컴퓨터 사용자야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만 사용하면 되는데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 컴퓨터 케이스죠. 컴퓨터 케이스를 보면 사면이 막혀 있을 거고 뚜껑이 닫혀 있는데 이 외부에 그래픽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용어를 외장 그래픽이라고 사용을 하니까요. 컴퓨터 외부로 연결되는 것은 모니터라든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내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 이런 것들은 둘 다 이 컴퓨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영상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일부러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후면을 보이게 해놨는데 여기에 각종 케이블이 꽂히는 후면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안쪽이고요. 이렇게 후면을 보시면 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모니터 단자가 있습니다. HDMI 단자도 있고 DP 단자도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 단자가 이렇게 가로로 있으면 무조건 거의 99.9%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여기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이렇게 세로면에 여기 HDMI, DP 단자 등 모니터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거의 100% 내장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로로 있는 것들은 거의 100% 내장 그래픽. 여기 가로로 있는 거는 100%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99.9% 이상이죠. 99.9% 이상이 외장 그래픽인데 왜 0.01%가 외장 그래픽이 아니라고 설명드리냐면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능인데 메인보드에 내장된 모니터 단자를 브라켓을 이용해서 여기에 뽑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부 뭐 메이커 브랜드 컴퓨터나 옛날 컴퓨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99.9%라고 말씀드린 거고 요즘 판매되는 조립 컴퓨터의 100%는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있으면 외장 모니터 포트, 외장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넓적하게 있는 게 이게 외장 그래픽 카드예요. 여기 보면 지포스 RTX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외장 그래픽 카드고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메인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조립된 컴퓨터와 동일한 메인보드인데요.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으면 여기에 이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장착되면 외장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 단자가 이게 내장 그래픽을 이용하는 모니터 단자인 거죠. 그러면 이 내장 그래픽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가 이 메인보드에 있는지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CPU 소켓이 있죠. 여기 CPU 소켓에 CPU가 장착이 되게 되는데 이 CPU 안에 그래픽카드 칩셋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런 보드도 있었어요. CPU에 그래픽카드 칩셋이 있는 게 아니라 GPU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인보드에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여기 사우스 브릿지 있는 부분에 여기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그래픽카드 칩셋이 있어서 실제로 메인보드에 그래픽카드 칩셋이 있는 그런 보드가 있어서 내장 그래픽이라고 우리가 칭하게 됐는데 그런 보드는 요즘에 거의 없죠. 제가 근래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보드는 없고 요즘에 내장 그래픽이다라고 하면 이 CPU에 그래픽카드 칩셋이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PU에 있는 그래픽카드 칩셋이 기능을 하는데 이 그래픽카드의 기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PCI 익스프레스 이 레인을 타고 이 메인보드에 이 레인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철로가 있는 거죠. 우리가 KTX 고속철도를 탈 때 그 고속철도에 철로가 있잖아요. 그 철로가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고 GPU라는 KTX가 이 철로를 타고 가서 여기에 모니터 단자로 화면을 송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화면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CPU에 그래픽카드 내장된 그 CPU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께서 내장 그래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내장 그래픽이 좋은 그래픽카드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계신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게 맞지는 않죠. 물론 내장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게 더 메인보드의 어떤 기능들이 좋을 수 있겠지만 단자가 더 좋고 PCI 레인이 더 빠르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있지만 면밀히 말하면 CPU의 그래픽카드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CPU의 그래픽카드 등급을 높은 거를 채택하면 더 기능이 더 강력해지겠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제가 놓고 볼 건데 여기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가로로 꽂히면 외장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내장 그래픽카드 단자이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가로로 모니터 단자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단자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작동이 되는데 물론 여기다 꽂아도 작동이 될 수도 있겠죠. 내장 그래픽카드가 기능이 있는 CPU를 장착을 했다면. 그런데 외장 그래픽카드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굳이 내장 그래픽에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외장 그래픽 포트를 활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고 내가 모니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여기 내장 그래픽카드 써야 된다 할 경우에만 추가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CPU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CPU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샘플로 인텔 13400 CPU 하고요 인텔 13400 FU CPU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3400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 CPU에 보면 13400F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F자가 표기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인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CPU에 보실 때 이렇게 F자가 붙어 있다면 걔는 내장 그래픽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CPU를 봤을 때 뭐 K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F자만 없으면 내장 그래픽 카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뭐 CPU가 13100도 있고 400도 있고 뭐 500, 600K, 700K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숫자나 K자가 붙은 거 상관없이 F자만 없으면 내장 그래픽 카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고 없고 유무를 볼 때에는 이 F자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내장 그래픽도 이름이 있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 지금 13세대 CPU 같은 경우에는 UHD 710이 있고요. UHD 730이 있고 UHD 770이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CPU 뭐 G7400 이라든가 뭐 13100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뭐 UHD 710이 들어있을 거고, 이렇게 13400 같은 경우에는 UHD 730이 들어있고, 또 13500부터 그 이상 등급에는 UHD 770으로 등급이 더 높은 그래픽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숫자가 높으면 더 빠르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외장 그래픽카드 등급을 볼 때 RTX 뭐 3050, 3060, 7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높으면 빠르듯이 이 내장 그래픽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있는데 얘가 숫자가 올라가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많이 판매되는 주식 코인 트레이딩 레벨 2번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UHD 730이 들어있는 13400을 사용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더 높은 13500을 사용하고 거기에는 UHD 77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지 않고 일반 업무용이라든가 주식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게임하시고 외장 그래픽 등급을 높은 걸 꽂으시는 분들은 굳이 내장 그래픽 기능이 필요 없으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F자가 붙은 CPU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13400하고 13400F하고 가격 차이가 현재 시세로 한 3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장 그래픽 카드 기능이 필요 없다 하시면 이 F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외장 그래픽을 안 꽂으시는 분들은 이 F자가 안 붙은 CPU를 장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AMD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AMD는 좀 구분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5600G 제품을 제가 샘플로 갖고 나왔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 G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텔은 이 F자가 들어가면 그래픽카드가 내장이 없는 거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이 G가 들어가면 내장 그래픽카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5600X라던가 그냥 뭐 7600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장 그래픽카드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외장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뭐 4650G라던가 5600G, 5700G 이렇게 G가 붙은 것들은 르누아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베가 7, 베가 8 이런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는 거죠. 이 AMD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서 동급의 CPU, 예를 들어서 뭐 동급의 인텔 CPU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텔 13500인데요. 이 13500 같은 경우에는 UHD 770이 내장돼 있죠. 저희가 주식 코인 트레이딩 레벨 2번부터 사용하는 그런 CPU인데 여기에는 UHD 770이 같은 i5인데 AMD 5600G에 들어가 있는 베가 7보다 더 성능이 얘가 더 높아요. 같은 동급으로 게임 테스트를 해봤을 때 UHD 770보다
이 베가 그래픽이 더 높긴 하지만 CPU가 비슷한 동급에서는 이 AMD 내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기능을 좀더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뭐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도 웬만한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르노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용이라든가 업무용으로는 이 인텔 CPU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구매할 때 사용할 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지 외장 그래픽 컴퓨터를 구매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있고, 내가 일반적인 업무용이고 뭐 주식용이고 사무용이라고 하면 굳이 외장 그래픽 하실 필요 없고 내장 그래픽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외장 그래픽을 굳이 하겠다. 뭐 게임용이 아니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최소 뭐 GT 1030 이상급은 하셔야 됩니다. GT 1030이 지금 현재 시세로 한 1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10만 원 조금 넘어갈 건데, 이 CPU가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가격 차이가 한 3만 원 정도 나는데, 이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어느 정도라고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비교를 해보면 GT 뭐 610, 710, 거의 730급까지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으로 뭐한 7, 8만 원 하는, 6, 7만 원 하는 외장 그래픽 GT 710이나 730을 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런 그래픽 카드를 꽂는 거는 내 CPU에 내장 그래픽이 없을 때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내가 외장 그래픽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GT 1030 이상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가 GT급에서부터 GTX, 뭐 RTX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연히 뭐 높은 거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낮은 거, GT 1030 이하급 하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굉장히 말이 헷갈릴 거예요. 내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 뭐 UHD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많이 헷갈리실 건데, 혼동이 올수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사무용이나 주식용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 하시면 되고요. 구분법은 모든 내장 그래픽이든 외장 그래픽이든 이 컴퓨터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냥 100%라고 보셔듯이 이렇게 가로로 있으면 가로로 모니터 단자가 있으면 외장 그래픽 카드,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내장 그래픽 카드인 거고요. CPU 구분법은 인텔은 F가 붙었는지, F가 붙어 있으면 내장 그래픽 카드 없는 거, AMD 같은 경우에는 G가 붙었으면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 실제 모니터 케이블 연결할 때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설치할 때 이렇게 위에서 보고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외장 그래픽 카드 그 모니터 단자가 안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턱이 없는데도 이렇게 봐야 보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니까, 하드웨어를 잘 모르시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엄청 좋은 거를 넣고 구매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연결하시다가 모니터 케이블 여기 보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장착을 하세요. 이 부분에 그냥 꽂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내장 그래픽 카드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 거기 숨겨보시면 여기에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되십니다 하고 여기 꽂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모델을 만약에 사셨어요. 외장 그래픽도 있고 내장 그래픽도 사셨는데 여기다 꽂았는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화면이 나오니까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십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했는데 일단 꽂아서 화면이 나오니까 쓰다가 이거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 꽂았는데 게임할 때 화면이 느려요. 전화가 옵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고 확인해 보면, 이 밑에 하단에 가로로 모니터 단자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 세로로 단자를 연결하신 거죠. 이게 아시는 분들께서는 에이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실 텐데, 실내로 저희가 컴퓨터 출고해서 보내드리고 나서 설치하실 때 100대 보내면 한 5, 6대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모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연결하실 때도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이었습니다.